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연결되셨고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셀티존 헬스케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얼마에 매수를 하셨어요? 어느 정도 비중으로? 저기, 얼마요? 97,000원에요. 네. 35%요. 매수 가격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여쭤볼까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97,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근데 한번 일부 차익은 안 하셨네요? 안 했어요. 안 하신 이유는요? 더갈것 같기 때문에 안 하신 거잖아요? 더갈줄 알고 안 했는데요. 네. 지금 뭐 실적도 좋고 지금 호재도 계속 나오는데 안 올라가가지고 궁금해서 전화 드렸어요.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올라갈 매물 수 없어요. 소화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매물 소화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쉬어가는 거예요. 아마 이거 10만 원 깰 수도 있습니다. 10만 원이야? 네. 그래요? 네, 10만 원 깰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버님 성향이 길게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들은 매수 단가가 97,000원이었어요. 그러면 이걸 싼 가격에 매수를 하신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좀 챙기고 봐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일단 대응을 안 하셨으니까 그럼 지금 어차피 아버님께서 길게 가져가실 생각이시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지금 그냥 고예요. 그냥 바꾸시라고요? 가져가셔야죠, 뭐. 그럼 어떻게 장기적으로 보면 좀 올라갈 것 같은가요? 길게 보면 나름대로 좀 괜찮을 것 같아요. 헬스케어 자체도 실적 괜찮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뭐, 이슈들도 합병 같은 있잖아요. 것도 있잖아요. 합병도 있잖아요. 그죠? 네? 합병 문제도 있잖아요. 합병 할지 안 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고요. 그것도 네, 하나의 그런 거는. 이슈가 되겠죠? 그죠? 이슈가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서도 혹시라는 것도 있잖아요. 만약이라는 거. 그죠? 그럼 당분간 이 친구는 박스권역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 빠지면 한, 많이 빠지면 9만 5천 원? 많이 빠지면 9만 5천 원에서 11만 5천 원? 그 사이에 일단 박스로 매물 소화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치고 가거나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보시고, 투자 마인드로 보셨다고 하셨으니까, 더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